마녀님? 으야 으야 레이스 하는 곳이네. 그리고 그게 바로 옆에 있네요. 킬 수 있는 게. 쟤 뭐야? 짜증나게. 안녕. 3개 이 정도 컨트롤 쯤이야 껌이지. 내가 뭐 아스트레이를 엔딩 본 사람이야. 그것도 진 엔딩 갑자기 빡치네. 아 진짜 뭐 아스트레이 그거 깬다고 내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다들 이 글을 보면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오케이. 여기 못 가나? 랄랄랄랄. 탓! 톳! 탓! 틱! 오랜만에 레이스 좀 해볼까? 발동! 바로 옆에가 켜질까요? 다른 곳이 켜질까요? 바로 옆에가 켜지는군요. 나이스. 야, 나 벌써 5,000개를 모았어? 너무 많이 모았네. 상점에서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열쇠를 다 먹고 돌아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 아닌데. 제발! 어? 아, 여길 문 열고 들어가야 돼? 와. 어렵네. 보상 못 얻었어. 다시.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 아! 이 무슨 미친 짓이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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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길. 길 다시. 다시 해. 다시. 무효. 무효. 아씨 개판이네. 아 그냥 죽어. 달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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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고. 나 몇 위야? 안 볼래. 우울해질 것 같아. You did it. 감사합니다. 글로 먹어서 씨. 자,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쭉쭉쭉쭉쭉. 예. 오, 깜짝이야.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는군요. 어, 얘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약하군.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올라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긴? 화염구 던져야지. 던져! 던져! 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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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거네. 마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했던 거, 화염구로 올라가야 되는 거네. 왜 이러니? 너무 어렵더라. 이게 뭐야? 이 나무는 뭐죠? 쓰러트려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어? 어? 나중에 쓰러트리는 건가? 그냥 맵 같다고? 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공간이 비잖아요, 지금. 이 나무 때문에. 100% 뭐 있습니다. 오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에요. 공간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 마시멜로우다. 빙산의 끝에는 정말 맛있는 마시멜로우가. 그것도 무려 5개! 오, 정령끼리 만났어. 오, 합쳐졌다, 대박! 어? 마녀님? 아이고? 어이고? 어이시고? 어어? 어, 아, 잉? 이, 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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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호우 예 아아아 마늘 야 이 나무 이 개새끼야 야 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다 그거 아니야 으아 아 끝난 줄 알고 포기했는데 아 아니 뭐 모파한테 끌려갔어? 어? 아 이게 스토리예요? 와 나 1틈만 했겠네? 대박
원래 떨어지는 거네. 이제 영토가 봄으로 돌아가겠구나도 아니고 봄이 영토로 돌아가겠다예요? 나브레고 미스타. 얘도 새끼였던 때가 있네. 아니 얘.. 아 얘 완전 기형이구나.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애군요. 털이 안에 있고. 아, 부모 없이 이렇게 커버린 거야? 대박. 뼈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썩은 병 때문에 약간 석화가 된 거예요? 뭐지?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보니까 저게 뼈가 아니라 깃털이네. 깃털이 굳은 거네. 아니 왜 새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와 쿠로들 아직 살아있네? 몇 마리? 오, 그래도 애들이 착해가지고 따돌림 안 하네. 어? 헐. 이 썩을 부모들이. 아, 병이 퍼질까봐. 애들도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저렇게 한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부모 입장도 마음, 이해가 되고. 얜 너무 안타깝고. 아.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저번에 청소 게임 할 때 말했잖아.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질병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데. 심장도 돌이 됐대요. 썩은 병의 겨울은 길고 추웠다. 온기에 대한 기억 덕분에 나는 버텼다. 태어나 빛을 본 일이 없는 존재가 진정으로 어둠을 피할 수 있을까? 아마도 혹은 그 반대로 우리를 자기의 어둠으로 빠뜨리려 할지도 모르지. 88%? 야 또 뭘... 뭘 그렇게 많이 놓쳤어? 지금 거의 보이는 거 다 한 거 같은데? 88%밖에 안 된다고? 근데 아직도 얼음이 이렇게 많이 맺혀있죠? 아 눈더미 그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내가. 그러네 그러네. 자, 나중에 다시 옵시다. 아마 모래맵을 가면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일단 마을로 가자. 마을로 가서 우리가 정말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저기 위로 올라갑시다. 우리의 꿈의 장소.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가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
안녕하십니까 정령이야. 누구나 용감한 목카처럼 용맹할 순 없지. 하지만 네 용맹을 증명할 방법은 있다. 한밤굴 깊은 곳에 가라. 용기 있는 자를 시험하는 성소가 있다.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내 용감함은 굳이 시험이 필요 없어서 말이야. 거기가 어딘데요?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왔잖아. 그럼 썩을 먼저 갔다 와야 되나? 다시 갔다 와야 되나? 어디 가요? 여기 어떻게 가지? 엄청 높은데? 저장. 7개 동굴 입구 치우기. 저 낡은 동굴이 꾼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광산으로 도망치는 우리 고어렉도 터널 파는 법을 배웠지. 어딜 판다는 거야? 아, 여기. 이제 동굴이 안전해서 탐사를 할 수 있어. 뭐 일단 입구는 확실히 안전하지. 들어가서 조심해. 여기요? 오, 어두운데요? 뭐야? 뭐야? 어둠에 잠... 에? 아, 뭔가 따로 필요한가 봐. 어! 아, 나중에 다른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확실히.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킬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지금 너무 많이 쌓였어요. 물감이 강화. 문모함. 감사. 감사. 어디 보자. 이거 빼고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문모함으로 주는 피해와 받는 피해가 35% 증가라 나도 되게 아프거든. 상대도 아프기는 한데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30 많이 줄어들었네. 감사. 감사. 조각보기. 딱히 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구매만 해놓을까? 나 지금 돈이 너무 많은데. 모두 가지. 모르겠다. 그냥 가자. 지도 같은 건 안 사세요? 다 샀잖아요. 지금 살 수 있는 건 다 샀어요, 우리. 아이고, 맵 넓은 거 봐라. 여기로 갈 수 있겠군요. 여기로 갑시다! 잡았어, 지금.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어? 뭐라고? 아, 그 비싼 지도? 아, 그건 싫어. 그건 퀘스트 깨고 살 거야. 손해보잖아. 싸게 준대잖아요. 퀘스트 깨면 저 제값 주고 사면은 미친 거야 그냥. 막 2만 이렇게 넘어갈 때 살게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모르겠고 일단 여기로 가자.
뭐야? 갑자기 반응이. 어둠이 왔을 때 코어록은 모키들을 보내서 곰팡이에서 깊은 터를 돌아보게 했다. 그런데 문이 닫혔지. 코어록이 너를 위해 문을 열어달라며 우리를 보냈어. 안에서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너 같은 빛. 작은 빛. 외로운 빛. 어둡지만 네가 밝게 빛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학자금 빛. 이런 건 없네. 죄송합니다. 기다릴게.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해. 여기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야, 바람이 올라오네. 아. 어? 모자란데? 턱없이 모자란데? 저기요? 야. 엄마. 야. 올려줘. 아니, 잘못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던지고. 아이 캬, 모자란데? 와! 와! 어거지 어거지. 이거 절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일단 먹었어요, 걔들? 사막 먼저 가보자고요. 근데 사막이 어딘지를 몰라서 일단 발 닿는 대로 가보려고. 여기부터 가보자. 어, 무서운데? 어. 어이, 왜, 왜? 금이 굉장히 무섭네. 아야. 아, 나. 어? 야, 이 개새. 아, 타이밍 자꾸 때리려고 하는데 뿜어. 저건 뭐예요, 근데? 뭐야, 징그러워. 왜 못 올라가? 아니. 오. 오락. 정말 이게 다야? 여기 숲의 눈은 칠흑 같은 밤에 잠겼어. 와, 저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검이 보여요? 이 숲은 늘 어두웠지만 썩은 병 때문에 어둠이 더 깊어졌어. 더 위험해졌고. 이건 뭐지? 뭐야? 아, 얘가 불을 밝혀주는구나. 일단 가는 대로 따라가 보자. 죽었네요.
아까부터 좀 성가셨어. 계속 나 따라오더라고. 원래 장소로 돌아왔군요. 열쇠도? 아래로 가야겠군. 어 뭐야 이 곤충 날개 징그러워. 어? 아니 이게 곤충이야? 어우 야 애들 막 땅이 막 꼼틀꼼틀거려. 진짜 극혐이에요. 이게 뭐죠? 오우 야 빛이 있는 곳까지 빨리 가야 되는구나. 이것도 빛이 될 수 있네요. 와 무서워 무서워. 어디로 가야 돼? 어? 아씨.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나 이거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야 뭐야 이 벌레는. 열쇠 먹었고. 브금이 너무 무서워요. 다른 곳에 가볼까? 자 일단 두 개로 여기 열 수 있죠? 아우 잡기 진짜 까다롭네. 여긴 지금 못 가고. 여러분 숨쉬어요 숨쉬어. 얘기 좀 해. 내가 죽겠어 그 전에. 님들이 말을 안 해서.
뭐야 이건? 하? 빛이 새어 들어가고 있네요? 이 밑에가 밝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아! 이것도 빛이군? 저 거미를 이용해서. 아우, 왜 타격 판정이 안 들어가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망치가 참 좋은데 타격 판정이 이상해요. 휘두르고 있을 때 내가 맞으면은 내가 그 휘두른 타격 판정 자체가 사라진다? 근데 여기서 죽으면 나 정말 억울할 것 같거든. 빨리 회복하자. 팔 쓰라고요? 난 팔 싫은데. 젠장. 망치로 쓰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팔 쓰면 되잖아. 에이씨. 엄마야. 난 망치가 좋은데. 타격감이 쩔잖아. 판정은 이상해서. 어, 안녕히 계세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우물이다. 저장. 이쪽으로도 계속 가주네. 아우, 야,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완전 쌉소름이야. 너무 싫어. 어디세요, 제발. 형, 바빠요. 알았으니까 빨리. 아우씨, 양배추 자라가고 있어. 급박해 죽겠는데 뒤질라고. 꺼져 이씨. 소리 둔탁한 거 보소. 그냥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잣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얘가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무 무섭고.
아, 애들을 죽이지 말까? 아, 반대쪽에서 해야 되는데? 얘네를 끌고 안 되네 그게. 하, 이 아래를 내려가 봐야 되나? 아니 여기가 아닌데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아 열쇠들 얻었구나 우리 두 개. 여기 열쇠 대고. 일단 이거부터. 으아 벌레. 으아 진짜 너무 싫어. 얘 봐. 지금 잡혔어요. 얘랑 똑같은 벌레인데 잡혔어요. 거미줄에. 어쩌라고요? 아, 겨우 먹었어. 죽었어? 다시 가서 먹어야 되냐? 솔직히 저거 먹은 걸로 인정해줘라. 아, 진짜, 이. 자, 임시 방편으로 불을 던져보자고요. 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와! 죽을 뻔했다! 전혀 쓸모없어. 전혀. 이제 어떡하죠? 우리? 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어떡하지? 나 갇혔는데? 반대쪽에 벌레 매달린 곳으로?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오, 밖으로 나왔다. 와, 이 맵이 제일 무섭네. 와, 바짝바짝 마른다, 진짜. 아으, 이 벌레들 봐. 진짜 개끔찍해. 근데 위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있네. 야, 아니, 야, 친구야, 친구야,
야! 아, 살았다. 어디까지 가? 우와! 능력나무! 아, 감사합니다! 하! 섬광. 빛의 오라로 적에게 피해를 입히세요. 원기가 지속적으로 소모됩니다. 빛의 오라? 볼까? 오, 오케이. 야, 이제 어둠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 그렇군. 근데 이게 다 달면 죽는단 얘기잖아요.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오도가지?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줄어드네요. 그죠? 이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시부레. 그래도 여기서 원기를 재충전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군. 빨리빨리 해야돼. 빨리빨리. 얘가 어디야? 처음 와보는 곳은 아니군요. 일단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런 거 잘 챙겨야 돼요, 이제. 저의 목숨줄입니다. 자, 이제 불을 키고. 어? 레이스가 있네? 여기가 열렸군요. 아까 갔었는데 발동이 안 됐던 곳. 오케이. 이제 아래로 가봅시다. 아, 저 날개만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너무 싫어. 정령의 압력. 정령의 빛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에? 뭐라고요? 이게 정령의 빛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딜이 늘어난다고요? 나 지금 그러면 개 극딜 나오는 건가? 근데 막 정령의 빛 소모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거 떼고, 떼보고. 정령의 압력. 한도는 6천 정령의 빛까지입니다. 3천 정령이네요, 한도가 지금. 한도를 늘릴 수 있네요. 일단 한도치니까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지금 딜이. 아,
아, 쟤 저기서 뭐해? 야! 여기 왔냐? 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 원래 이렇게 소름 돋는데? 한편으로 썩은 병하고 같이 나타난 이 어둠은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것보단 어둠 자체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250 정도지. 자, 얼마나 넓은가 한번 봅시다. 아저씨 어케 왔노? 어, 거의 다 둘러본 상태였네, 우리가. 그죠? 굉장히 늦게 왔네요. 오케이, 가봅시다. 근데 나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이거? 일단 레이스부터 하자. 마음의 평화. 와, 오반데. 그래서 저기가 꼬린 지점이야? 아, 이거 쉽지 않겠는걸요? 죽었다. 나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저 어떻게 가는 거야? 스킬도 못 써. 완전 어둠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쟤를 좀 보고 배워야겠다. 아니야, 야, 아, 왜 컨이 안 먹혀? 이 저 줄기를 뺀 다음에 저 줄기에 반대편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반대편에서 키라고? 아씨, 그게 안 돼. 됐다. 아, 자, 키보드로 할까? 아, 왜 벽에 들러붙고 난리야, 진짜. 키보드 아니에요, 패드예요. 뭐해, 너 뭐해? 제발! 으아! 이겼다! 와, 간발의 자유로 이겼다. 와. 이겼으면 됐어. 더 할 필요 없어. 기록 갱신하고 싶지 않아. 오케이. 이렇게 됐다. 아, 야, 벌레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너무 징그러워. 아, 일단 나중에 가자. 너 빛나는구나. 정령이니? 반딧불이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도망가서 말이야. 반딧불이를 넣어놓을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텐데. 어쩌라고요?
어, 이거 탈 수 있네. 반대편에서 깰 수 있군요. 어둠이네. 어? 어? 아 이거 켜놓고 있으면 도트딜 들어가요? 오. 미세하지만 딜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 오, 얘 파란 양배추. 거 아니야? 공격 안 돼? 공격 안 되네. 으아. 와, 야, 나 코앞에서 죽었어. 너무행. 어두워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애들이 눈앞에 있어서 잘 볼 수가 없고. 물 속에서도 딜을 넣을 순 있네요. 이걸로. 여기가 전투 성소였군요. 이거 켜놓고 싸워보자. 아, 이 키가 진짜 중복이 너무 짜증나네. 나는 갈고리를 써서 날아가고 싶은데 주변에 저 초사체가 있으면은 그걸 타고. 아, 그냥 이거 못쓰겠다. 키가 중복돼가지고 너무 불편해. 갈고리 절대 안 쓸 거임. 이거 대신 맷집으로 하자. 아, 근데 패드로 시작했으니까 패드로 끝까지 해봅시다. 일단 이거 활로 바꿔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겁나 흔들거리네 진짜.
요즘엔 다 원거리 원거리로 노나 보네. 덤벼. 일단 이거 피 회복으로 가. 맞아, 이 덜렁이야. 에에에! 와, 아까부터 진짜 계속 나오네, 저것들. 도트 딜로 해볼까? 와, 쟤 뭐야? 엄청 세네. 연달아서 막. 났냐? 와, 나이스. 조각 슬롯 먹었당. 고속포로 써보자. 활 요즘 많이 쓰게 되네. 여기구나. 그렇지. 벌레 따라갈 거면 왜 빛을 키냐고요? 내 방! 뭐 임마! 불만이야! 장난이고요. 저도 그거 생각해서 바로 앞으로 돌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왜 키고 있지? 하면서 꺼져 좀! 꺼지라고! 좋아. 어떻게 올라가야 돼? 불꽃을 같이 쓸 수 있나? 오케이, 한 번에 우물 사아.